직진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차량은 GV80 2.5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은 한 세팅값은 한 160% 정도 세팅값 되고요. 탄 흡기의 R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의 N타입 하나, 그리고 탄 중통 두 개 그렇게 들어갔고요. 유속증강기 탄은 그렇게 들어갔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병, 그리고 고스트 팩 6장 오늘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제 1, 2차선 들어가셔서 속도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 편안하게 한번 타보세요. 가속력도 상당히 빨라지고요. 사장님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잠깐 밟아도 그냥 속도 금방 올라가고 RPM도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바뀌고요. 엑셀 미리미리 뛰시고요. 저기 빨간불이니까 엑셀 뛰셔도 돼요. 뛰었을 때 뒤에서 땡김 없이 그냥 계속 축축 쳐주거든요. 편해지죠, 운전도. 네. 엑셀 미리 뛰라는 게 이거고요. 여기는 엑셀 뛰는 데가 평지면 약간 오르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지면 약간 내리막이면 그냥 계속 속도도 안 떨어져 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뛰라는 게 거의 이유가 있어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보면 아실 거예요, 이제. 계속 이 차선으로 가시면 돼요. 사장님이 이제 미팅 때 고민스러웠던 게 저단 2, 3, 4단에서 바뀔 때 꿀룩꿀룩 하면서 좀 답답한 그게 있었는데 그거 해소 될 거고요. 그것만 해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틀려질 겁니다. 이게 이제 네. 기아가 변속이 될 때 네. 약간 이제 이렇게 불로 떠는 현상이 네, 네. 네, 났는데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렇게 바뀔 거라 제가 그랬잖아요. 사장님, 그게 사장님이 딱 미팅하는 순간 사장님도 되게 그런 거에 좀 예민하신 거고 네. 그 예민한 부분 때문에 운전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게 정말 스트레스 받나요? 네. 그게 싹 없어지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2000km밖에 안 뛴 이 GV80에 뭐하러 그런 거 사나 하는데, 사장님 사실은 AS 넣었었다면서요. 네. 근데 차 원래 그랬다면서요. 아, 원래 그런 거라서 이거는 그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답답하신 거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희도 좀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보다가 보니까 사장님도 그런 게 있다더라, 한번 닮으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고 또 오신 거잖아요. 영상을 보고 틀려집니다. 우리 유속증강기 그거 유속증강기하고 탄 그리고 라파 시리즈 조합 장착하게 되면 차 컨디션 상당히 좋아져요. 연비는 타보시면서 느끼실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오르막길에서 네네. 악셀을 떼었다가 네. 다시 밟으면 이게 차가 좀 무겁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드럽게 쭉 나가요. 푹 나가죠? 그렇게 돼요. 엑셀 미리 뜨셔야 돼요. 반응이 되게 빨라져요. 확실히 변화가 네. 딱 느껴져요. 느껴지죠? 진짜.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저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 한 60km, 70km 맞춰놓고 엑셀 한번 떼보세요. 이 내리막이 심한 내리막이 아닌데 속도가 증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됐던 시내 주행이 됐던 약간 내리막을 만날 때는 미리 엑셀만 띄고 다니는 습관만 가져도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기름 분사가 되면서 연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연비 기름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내리막에서 엑셀을 뜨면은 엔진이 구동되는 그 기름만 쓸 뿐이지 연비는 쓸 이유가 기름을 쓸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 보면 항상 저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연비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연비 좋게 하기 위해서 타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100%는 얘기 안 합니다. 조합 장착하시면 10% 정도 내외는 무조건 좋아질 거니까 타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 좋아진 차도 많아요. 저는 2.5를 네. 연비 때문에 진짜 이거를 한 거지. 네. 그 차였으면 무조건 3.5 샀어. 지금 엑셀 한번 떼보세요. 자, 60 좀 조금 넘어서 뗐는데 지금 70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70 넘었죠, 지금? 이게 내리막이 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바로 올려놓고 조금씩 이제 속도 줄이면서. 안 그러면 계속 밀고 가요. 지금 잘 먹었어요, 차.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사모님이 운전하실 줄 아냐고 여쭤본 게, 그 여자분도 이 정도 하면 알아요. 아예 묻은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 보셨겠지만 자막에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장착하시고 첨가제는 첨가제이기 때문에 빼기가 따로 빼기 어렵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100% 방한해 드립니다. 51인을 환불해 드립니다.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정도 세팅을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네. 브레이크를 평상시보다 좀 빨리 그러니까 빨리 밟는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 운전하는 것보다 차간 거리나 신호 멀리 보고 미리 엑셀 뛰고 엑셀 뛰면서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그냥 속도 조절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리 뛴다라는 걸 먼저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정도 오르막이면 이 정도까지 엑셀 갖다 딱 뛰면 요만까지 쓸 거야 했던 걸 미리 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사장님 어느 정도 거의 다 느끼셨어요? 벌써 지금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장님이 딱 타보니까 일단 저속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땡큐잖아요, 사장님. 네. 그게 제일 답답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차도 지금 틀려졌죠? 그렇죠. 네. 아마 고속도로에서 한번 이 차 가지고 몇 킬로까지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밟아보세요. 이 순식간에 차가 치고 올라가면, 여기 지금 유턴해서 차 없으면 1, 2차로 들어가면서 한번 밟아줘 보세요. 그래서 가속되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입니다. 지금 잠깐 봤는데 80, 100이에요. 가속이 상당히 빨리 돼요. 여기서 놀래요, 사람들이. 고속도로 한번 밟아보면 좀 놀라실 거예요. 지금 엑셀 뛰셔야 돼요. 오르막이라고 하도. 이해됐죠? 계속 치잖아요. 그래. 이거예요. 이 운전 습관을 이렇게 좀 맞추시고, 나중에 이제 그, 따님 이제 차 물려줄 때, 이 운전 습관을 다 가르쳐 주십시오. 걔도 워낙 스피드를 즐겨야 돼. 근데 아예 그냥 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를 거로 원래 차가 이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간혹 이제 우리 손님들이 사장님 차 딱 해본 다음에 좋으니까 사모님 차를 끌고 와요. 그럼 안 해냈다 그러고 딱 줬더니 뭐 했냐고 바로 물어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가 틀려지는 거 자기 운전한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거니까. 근데 따님 같은 경우는 원래 차가 이런지 알 수도 있지. 이거 해놓은 걸 모르면. 네. 근데 하게 되면 일단 운전이 즐거워져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장착하기 전에 장거리 주행하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힘을 다 쓰고 잘 나가니까 운전이 편해지고 즐거워져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네. 지금 여기는 약간 오르막이기 때문에 기압 변속이 때 이런 걸 느끼는 거고요.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서는 기압 변속이 언제 나쁜지도 모르겠고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 엑셀 띄고 계속 가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차간 거리 멀어지면 또 살짝 밟아줘.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운전이. 그러니까 연비 운전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차가 잘 나가게 되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속 중에 잘하시는 분이 우리 걸 달고 차가 잘 나가니까 과속을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잘 나가니까 재밌거든. 밟아보고 싶거든. 근데 또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의외로 또 안 밟아도 잘 나가니까 정속 주행을 하시더라고요. 약 400m, 70km 신호일반 과속단 속도입니다. 네, 여기 밑에 신호에 70km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없습니다. 엑셀을 떼도 계속 쭉 나가죠. 그거예요. 그거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거. 어차피 오르막 내리막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속도 올려놓고 차간 거 가까우면 또 떼세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좀 멀리 보고 운전하시면 되죠. 차간 거리, 신호등 이런 거 보면서. 아까 유턴에서 힘 좀 써보니까 틀리잖아요, 그죠? 힘 쓰는 게 틀리잖아요. 전에는 이 정도 밟아야지 힘을 썼던 게 덜 밟아도 그 힘을 빨리 써버려요. 그러니까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빨간불이면 엑셀 띄고 가는 거예요.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타면서 좀 더 좋아져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라도
가족분들하고 잠깐 뭐 고속도로 올려서 잠깐 바람 쐬고 오세요. 그때 조금 밟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속이든 고속이든 얘가 이슈가 다 인식하고 나면, 그리고 시내주행 들어오면 더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오? 희한한데? 그리고 냉각수정가지 같은 경우가 지금 다 돌질 않았기 때문에 돌면서 또 좋아져요. 와, 진짜 저속에서. 네네. 네. 저속에서. 네. 변속되는 시점에서. 네. 그게 하나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카페에다 그런 글 좀 남겨주실 수 있어요? 어디 피니싱 오토 갔다 왔는데 이런 게 없어졌다. 그리고 또 아니, 진짜 없어졌어요. 네, 사장님 영상을 제가 올릴 거예요. 내일이나 뭐 이렇게 올리면 거기다도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십시오. 구독 신청을 하셨죠? 했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비도 날씨도 흐리고 이런데도 또 믿고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효과 보실 때마다 짧게라도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제 명함 문자를 다시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런 후기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이제 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